안녕하세요, 마연입니다. 너무 오랜만인데. 네, 저희 지금 이제 한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. 네, 한 명에도 1등이나. 네. 지금 오늘은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. 안녕하세요. 마연이님 인사성이 참 바르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죠. 하차입니다. 저희는 이제 항상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그 학원에 가죠. 네, 맞죠. 네. 지금 딱 2주 안 남았어요. 2주 학원. 네. 시험이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혹시 뭐 준비 잘 되고 계세요? 요즘 되게 준비됐다. 아, 요즘 진짜 열심히 해요, 동호가. 어, 진짜 그 반에서 진짜 진짜 아니긴 한데. 그 영어밖에 안 해요, 영어밖에. 진짜. 아, 영어 한 직무밖에. 어, 진짜. 영어. 석환이가 진짜 열심히 해. 석환이 뭐 다 하루 종일 책 찍고 뜨고 있잖아, 지금. 석환이는 그거 다 외웠잖아. 그 영어. 아니, 진짜 다 외웠어요. 1 툭 치면 영어 중. 봐봐, 영어 좀 나왔어. 지영이가 찬력이라서 항상 이제 다 비어있는 자리를 앉을 수 있죠. 네. 푸티 다 하셨어요? 다 했죠. 와, 멋있네요. 요즘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약간 고3이라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요? 아니, 고3이라서 약간 당위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당위성? 공부에 당위성이 느껴진다고? 고3이니까 상당히 사회문화적인 그런. 왔구나. 이제 이것만 타면은 학원에 도착하는데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환승입니다. 환승입니다. 네, 지금 마음 터치 왔는데요. 엄마의 터치. 진짜 재밌다. 지금 마음 터치에서 밥 먹고 오늘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. 오늘 저희 수학 선생님 생신이셔서 이제 또 케이크도 사서 가려고 합니다. 여보, 근데 너 뭐 편지 썼어? 편지 왜 써? 귀찮아. 쓴 사람 있냐? 나 안 쓰는데. 나는 어젯밤에 그냥 생신 축하 카톡 보냈어요. 어쨌든 오늘 수학 선생님 생신 파티까지 해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. 이제 마음터치에 새로 나온 슈퍼 사이버걸을 먹어보겠습니다. 멋있게 하셨어요? 똑같은데. 네. 멋있게 하셨나요? 멋있게 하셨어요?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시도해보려고. 아, 이게 뭐예요 이게? 무슨 물이 내게 있는 사이. 오. 우리 뭐 남자 11명 있으니까 그냥 좋아하시는 마음 3천, 4천 원 정도 되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3,350. 마카롱 뭐 어때? 마카롱 그냥 이게 뭐 깔끔할 것 같아. 30대, 30대. 36. 아, 노래.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? 시험 공부하면서 힘든 거? 영어가 이게 네. 단어가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네.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아, 그 시험 볼 때요? 네, 그렇죠. 네. 단어를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.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. 그렇죠. 확통 푸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요. 확통이 네, 야 맞은 거 같은데 네. 틀리고 막 그러니까. 이해 못 해가지고 막 실수할 수 있는. 그러니까요. 오늘 될 거냐? 네.
일단 구글에 필요하신 분들 그 잠깐 유치인 아, 그 저요 네, 여러분 지금 드디어 학원이 끝나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10시 23분인데 학원이 오늘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고요. 집에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저희 학교 개교기념일이어가지고 학교를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학원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 좋네요. 네, 여러분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. 현재 시각 10시 48분인가? 네.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폰을 걷거든요. 원래는 저희 학교에서 폰을 안 걷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폰을 걷어요.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영상을 잘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학교 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재밌죠? 네, 제 인생 그래도 고3이면은 되게 막 아무 일도 없고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그냥 저는 재밌어요. 그냥 인생 되게 재밌게 살고 있고 이제 중간고사가 한 13일 정도 남아있거든요. 이번에 국어, 그리고 영어 중화국, 수학,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보는데 좀 한 과목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또 이 3학년 1학기 내신이 이 수시 원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또 특히 학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봐야 돼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항상 집에 가는 게 되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하루하루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게 항상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있는 것 같고 고3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라도 있어야지 이 힘든 고3 생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거겠죠?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요. 여러분 모두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이제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.